킹 게이나 언제 돌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재룡입니다. 오랜만에 또 밖에 나와봤습니다. 예, 재룡이 간다 시간입니다. 바로 라플라스 관악 본점에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1층은 카페고요. 1층은 카페고 위로, 저 위로 빌딩 위에도 지금 라플라스라고 써있는데 4, 5층도 사용을 한대요. 4층은 사무실, 5층은 공방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방이 좀 되게 열심히 또 꾸며 놓으셨다고 하니까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카페부터 둘러보도록 합시다. 어른이들도 좋아하는 어린이 놀이터, 엄선된 각종 체험, 보드게임, 프라모델 작품 전시, 예스 키즈존. 들어가보죠. 화사하네. 와, 중앙에 이렇게 장식장이 있구나. 장식장이 안쪽에도 있네. 안쪽에도 있네. 일단은 앞부터 둘러볼까요, 좀? 라플라스는 제가 거의 다 가봤는데, 다 가봤죠, 그냥. 네. 못 봤던 것도, 새로운 것도 몇 개 있고. 아,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판파즈 도색한 거. 네. 구판파즈 도색한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야, 근데 버카 나왔으니 참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 어깨 진짜 깡패다. 뭐 그런 것도 보이고. 어? 이건 귀엽다. 라이언 귀엽다. 후드 아래쪽을 저렇게 좀 줄무늬 넣는 것도 귀엽다. 괜찮네. 와, 역시 무광 블랙은 아, 진리입니다. 무광 블랙, 아, 멋있다. 와, 근데 들어오자마자 눈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으니까 원래 평소라면은 들어가서 한 메뉴 한번 싹 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 일단 이거부터 보게 되네. 와, 이쪽으로 뭐 있나? 오, 메가사이즈, 메가사이즈. 오, 야. 오, 자꾸 멋있음. 멋짐, 멋짐. 야,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자꾸, 개인적으로는, 이런 화이트 오거, 흰색 컬러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야, 중력전선에 나왔던 걸 모티브로 도색을 하셨는데, 멋있네요. 아, 얘는 전보 사이즈잖아? 전보 그레이드구나. 얘는 한정판이고요. 아, 얘도 한정판이에요. 리얼 컬러. 야, 제타 건담은 얘 변형도 해요. 전보 그레이드가 근데 진짜 별로 수량이 많지도 않고 비싸기만 엄청나게 또 비싸고. 이쪽에 또 예, 전보 사이즈. 아, 전보 그레이드. 전보 그레이드 퍼스트랑 이쪽도 샤아 작품이 있어요. 야, 전보 그레이드 오랜만에 보는 거네. 오, 야, 이건 뭐야? 요, 야, 구불 제타 장난 아니네요. 이쪽은 이제 와, 아, 고생 좀 하셨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네요. 어, 구불 제타 이쪽은 버전 카토키. 역시 잘 나오긴 잘 나왔어. 확실히 잘 나왔어. 이런 거 다 구경하면 이제 안쪽에 카페. 오! 야, 저. 나 하비쇼, 하비쇼 2회 완성되어 있는 거 처음 봐. 와! 이게 12분의 1이었나요? 와. 뭐 진짜 이게 아무래도 사이즈가 사이즈다 보니까 속은 좀 비어 있어요. 일부러 무게 줄인다고. 근데 면적이 면적이 면적인지라. 와, 장난 아니다. 와,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그죠? 와.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촬영 전에 여러분 그 조리퐁 스무디 이런 거 좀 마셔봤는데 맛있더라고. 조리퐁이 맛은 진짜 맛 하나 끝내주네요. 그리고
카페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프라를 판매하는 매대도 있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딱 그냥 가볍게 즐길 만한 거, 혹시 공방에서 작업하다가 뭐 만들고 싶을 만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공구도 좀 있네요. 약간의 공구. 어? 궁극리퍼 있다. 요즘에 궁극리퍼 좀 상태가 안 좋던데 하나 사야 되는데. 이쪽은 약간 리페인팅 하신 것도 보이고 일반 피규어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이쪽으로 수집하시는 분이 계신 건가다. 원피스 피규어도 요즘에 느끼는 거지만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아, 예전에는 예전 같았으면 아 이거 무슨 버전 이랬는데 요즘 무슨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그러네요. 기본적으로 다 리페인팅을 하신 거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FSS라든가 저쪽으로 전에 다른 라플라스에서도 한번 본 적 있는 분이 만든 것 같아요. 아마 FSS를 거의 전문으로 하신다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때. 신기하다 FSS는 진짜. 마크로스 관. 마크로스를 따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죠? 린민메이부터 해서 그냥 다 하신 거네 직접.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아까 좀 여쭤봤는데 이쪽 한 귀퉁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카페 오시면은 보드게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일정 금액을 내면은 뭐 얼마였지 아까? 천 얼마? 2천 원? 내시면은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보드게임도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야구게임 재밌습니다 이런 거. 어릴 적부터 이런 야구게임 파는 진리였어요. 최고였지. 뭐 그렇게 카페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좀 평범한 듯 하지만 그렇다고 꼭 그렇게 평범하지만은 않은 그런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일단 즐길 거리는 어느 정도 있으니까 와서 친구들이랑 놀러 와서도 즐길 게 있으니까 그런 거네. 좋은 거 같네. 일단 오늘의 목적 중에 하나가 일단 카페긴 한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공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대표님 인터뷰도 해보면서 좀 이제 안내를 좀 받아보도록 합시다. 올라가보죠. 엘리베이터 가보도록 하죠. 네, 공방인 5층까지 올라왔습니다. 5층은 여기 라플라스 전에 한번 뵌 적 있을 겁니다. 재롱이 간다 초반에도 나오셨던 편의점 점주님으로 나오셨던 사장님 모시고 안내를 받으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대표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다. 네. 그 5층 안내를 좀 받고 싶어서. 아 네. 네. 그 안쪽 공간이 그런 공방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 들어오시면 네. 이제 저쪽에 지금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론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가조립할 수 있는 공간이 아 공용 공간이구나. 네, 이쪽은 공용 공간이고 들어오시면 어. 여기가 이제 실습실. 오어 밝다. 아그 물레 있던 데보다는 훨씬 밝네요. 아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쭉 만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는 이제 저희가 그 예천점 네. 경북 도청점 네네네네 네, 신도청점 에 대한 주변 분들의 반응이 좀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제 지상으로 나온 김에 그 컨셉을 유지를 하면서 그 교육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기존에 있던 저희 여기는 이제 교육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네, 네, 네.
연령대가 좀 많이 낮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스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 똑같은 형태 같지만 네. 키도 좀 낮아요. 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러면은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월 정액제 같은 게 아니에요? 네, 여기는 전 좌석 전부 다 시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라든지 단체들이 네. 예약을 해요. 예약을 해서 이제 그날 하루가 전체적으로 이제 스케줄이 빠지면 그날은 강의를 하고요. 나머지 이제 그 강의가 없는 시간 그럴 때는 이제 다 개인적으로 이제 예약을 받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뒤쪽에 아, 네. 얘들은 뭐예요? 사물함이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네네. 저희가 이렇게 도색을 하기 위해서 도색집게에다가 이제 다 꽂아 놓긴 됐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다른 일을 하러 간다든지 할 때 이걸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오~ 이렇게 하던 거를 다 이렇게 넣어놓고 도료까지도? 네네네. 이제 도료는 다 개인 거기 때문에 네. 개인 사물함 안에다 넣고 자기가 원하는 비밀번호 설정한 다음에 잠그고 가는 거. 아 그러네. 비밀번호 설정까지. 이건 좋다. 이거 땀이 건들릴 일도 없고 특히나 마음에 드는 게 담아놓으면은 혹시나 내가 작업 도중이어도 먼지가 안 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좋다. 사실 우려도 좀 적어지고 이게 안 건드린다고 해도 네. 이게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때 찍기 찍어놨는데 네. 이렇게 핑 하고 날아가면 어디 갔는지 막 블랙홀로 빠져들어 그런 거를 좀 위안을 방지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맞아. 그럼 부스 설명도 좀 해주세요. 아까 계속 다들 뭐 보고 계신데 일단 기본 부스 형태는 제가 그때 라클레트 신도청점하고 네.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잠시만요. 예. 그럼 잠깐 저희 대표님 안 계시는 사이에 이용하시는 분들 인터뷰 잠깐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나오셔도 괜찮습니까? 네. 네. 그 네. 이용하시는데 소감 네. 같은 거 어떤 불편한 건 없는지 편한지 괜찮은지 이런 거 여쭤보려고 왔어요. 어때요? 불편한 건 없고 네. 그냥 여기가 넓고 공간도 많고 넣어놓을 데도 많고 저기 공구 상자에 필요한 건 다 들어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올 때 네. 공구 같은 건 안 들고 오시는 거예요? 공구 안 들고 와도 돼요. 그냥 안 들고 그냥 폰이랑 이런 것만 들고 딱 오면은 그냥 본인이 작업할 키트라든가 이런 것만 네 그런 것만 있고. 들고 오면 그런 다 돼요. 요거를 아직 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저거를 네. 금방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뭐 작업 중이세요? 지금 저 민건담 예. GPC 낼 거. 아 진짜요? 네. 오. 처음으로 한번 내보는 건데 개조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어요.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한 분만 더 옆에서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굴 나와서 괜찮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그 공방 이용하는데 네. 어때요? 아 너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주시고 일산에서 여기까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산에서 왔어요? 네. 야 그러면은 예전에 여기 계시는 분들 선생님들 본 적 있어요? 네. 예전에 군담 팩토리 꾸미학교에서 GBWC 출품할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잘 가르쳐주셨어요.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듣기로는 특별반 같은 거를 조성을 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셨다는데 그 학생이었나봐요. 그 일산에서 여기까지 온대요. 오, 놀랬네. 이거 보시면 네. 저희가 이제 입장을 하실 때 네네네. 도색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이 공구박스 하나가 나가요. 아 이거는 기본으로? 아 그러니까 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시기 전에 반납을 받긴 하지만 소모품도 저희가 그냥 다 제공을 해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네, 작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리퍼, 사포 그 다음에 뭐 아트나이프하고 빅도 있고요. 예,
핀셋도 있고 패널 라이너, 그다음에 에어 브러쉬, 브러쉬까지. 네, 그다음에 저 에어컨 마스킹 테이프, 도색 집게, 도료 접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지급을 해드리고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네.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키즈 들어가는 자리고 이 안에 이제 공구박스 놓고. 아, 공구박스 놓고. 필요한 거. 예, 찾아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정액제 공방 같은 경우는 그 좌석이 개인이 쓰는 좌석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짐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여기는 와가지고 소프트하게 빨리 만들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오는 그런 되기 때문에 항상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립 부스가 와 있고요. 지금 좀 달라진 거라고 하면 그 여기 보시면 작업하면서 네네. 여기는 누가 이렇게 여기 이제 시간제로 이용할 때는 개인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알려주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태블릿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영상을 찾아서 아. 봐가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건담블릭도 많이 봐주세요. 아, 그렇게. 네, 아, 지금 작업 중인 키트의 뭐 리뷰라든가 아니면 네, 그렇죠. 도색이나 이런 작업 노하우라든가 그런 것도 보면서. 네, 그렇죠. 아, 요거 좋다. 여기는 그럼 저거죠? 아직 여기도. 네. 아, 돼 있네. 아래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안 쓸 때는 닫아놓고 필요할 때 쓸 때만 이렇게 열어서 쓸 수 있게. 오, 요거는 전부터 되게 좋았어요. 네. 엄청 좋았어요. 아마 지난번 방송도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네. 이거 자체 시스템 자체가 네. 지금 저희한테 특허가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특허가 나와 있어서 뭐 일단 뭐 지적 재산권은 저희 회사에 있긴 하지만 이걸 보시고 좀 기존에 있던 공방 분들이 아, 좀 편리하다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공방들이 많이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긴 합니다. 오, 괜찮다. 일단은 시간제긴 하지만 사물함에다가 뭐 태블릿도 무료 이용 가능하고 공구까지도 그냥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앞쪽에 아까 도료도 있었는데 아, 그것 좀 설명 좀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공방에서 가져야 될 시설들을 기본적인 거를 다 가져다 놓고요. 이제 도색하시는 분들도 도료가 필요하잖아요. 네네네. 여기서 예를 들어 뭐 메탈릭 도료다, 뭐 기본 색깔 도료다, 네. 뭐 클리어 도료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아 내가 이 색깔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네. 본인이 희석을 할 줄 알면 가져가셔도 되는데 본인만의 희석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러니까 초보자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간제다 보니까 희석하는 네. 시간이라든지 아, 그 시간도 네, 그 시간도 좀 아깝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오시면 이쪽에서 이제 희석을 해놓은 부분을 판매를 해요. 이거 좋다. 네, 이거 엄청 좋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희석이 돼 있고 클리어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저기서 색깔을 골라서 말씀을 네. 드리면 희석된 걸 주시는 거죠? 네네, 그렇게 되고 뭐 기타 뭐 다른 소모품들 예를 들어 뭐 장갑이라든지 네.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수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 좋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도료를 구매하면 요거는 네, 개인이 사가는 거죠? 네, 개인 거가 되고 아. 하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료가 좀 남았다 네. 이거 다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사물함에다가 보관하고. 야, 일단은 공방 이용이나 이런 건 좀 더 자세히 이따가 인터뷰 때 들어보고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뭐 시설이 있는지 또 그런 것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자, 그러면은 박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아, 네. 뭐 바쁜 나날을 보냈죠. 아, 근데 사무실을 아예 이쪽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 네, 뭐 물레점 하고 네. 경북 예천점 하고 뭐 이렇게 신길점 하고 이렇게 반응들이 다 좋으셔서 저희가 회사 자체에 좀 캐파를 좀 키우기 위해서 자리를 좀 알아보다가 이제 아 그러면 본사 이전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본사를 이제 자리를 잡아서
작년 겨울에 군사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됐죠. 아, 그러면 여기 옮기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 두 달 돼가요. 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구나. 네. 아, 근데 옮기셨단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 먼저 네. 들었었는데, 아니,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사실. 아, 침을 세 개를 쓸 줄은 몰랐는데. 아, 네. 하다 보니 이제 된 거고, 이게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제가 항상 이제 재룡님하고도 얘기를 할 때마다 네. 고민을 했던 그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그 기본 베이스가 변하지 않아서 네. 여러 가지 모델들을 좀 만들어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나름 다 지금 반응들은 괜찮아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네. 군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보게 된 거죠. 그러면은 아까 잠깐 이야기 들었지만 아니 공방이 전체 시간제로 운영이 돼요. 네네네. 아니 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특별하게 뭐 꼭 시간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네. 물레점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좌석은 만석이 돼 있는데 네. 문의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 제가 한 달 동안을 거기에 다닐 수는 없을 것 같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고 싶은데 그거 안 되겠느냐. 회사 내에서 자체적인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를 하던 와중에 이제 저희한테 좀 기회가 좀 이렇게 몇 개가 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웅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놀이의 발견이라는 앱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공방들이 그러니까 꼭 프라모델 공방이 아니더라도 네.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 학습 시설이 티켓으로 발매가 되는 그런 예약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좀 참여해 줄 수 있겠느냐 그거 문의가 들어오고 나서 작년도에는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네. 시행하고 있는 꿈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 거기서 아이들이 건담 팩토리라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애들이 클래스를 만든 거예요. 거기 강사들을 못 찾고 있었는데 저희한테 또 어떻게 연락이 돼서 이제 그거를 최종적인 목표를 GBWC 출품하는 거를 목표로 한 14명의 아이들이 전부 다 출품을 했죠. 오~ 그래가지고 반응이 좀 되게 좋았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 관악점을 오픈하고 이제 문의가 들어온 게 서울 금융고등학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3D 프린터 동아리에서 네. 그 3D 프린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원형들 가지고 도색을 할 수 있는 강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했던 것과 주변의 여건들이 이렇게 맞아지면서 아 그러면 시간제로만 움직일 수 있는 공방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 저변을 확대하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결과가 이 분사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생각보다 고민도 되게 많이 하셨고 네,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뭐 금융고등학교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하셨었지만 확실히 개인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 자리를 비워서 다른 교육이라든가 그게 어려울 수 있죠. 맞아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전체 시간제인 게 자리 비워놓고 단체로 와서 교육을 받고 돌아가고 이게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큰데요. 되게 크네요. 아니, 그 뒤로 지금 꾸준하게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꾸준하게 연락이 와서 그 마스크를 지금 이렇게 끼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네. 전염병 때문에 그쵸. 그것 때문에 저희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영업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수 있겠다 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적인 개인 위생들을 네. 좀 이렇게 소중하게 관리를 하니까 아, 잘 지켜주고 계시죠. 아, 계속 오세요. 저희가 한 일주일을 서볼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문의가 와가지고. 아니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마스크가 필수적인 공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이라도 더 안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본사를 이쪽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그냥 업무라든가 이런 건 이쪽에서 다 보신 건가요 그냥? 아 지금 저희가 지금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업무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맹점 일회가 들어오면
면적 작업도 해야 되고 디자인 작업도 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이제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된 거죠. 아, 그 물레점에는 사무 공간은 딱히 네네. 없었죠. 네네. 해두 카페? 카페 같이 있던. 네네. 아, 근데 듣고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요즘에 개인 작업 거의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장식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낯익은 작품들이 많은데 전에도 봤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작업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작업하는 욕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와 함께 여기에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잡히면 그때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잠깐 작업하고 얼마 전에 뭐 펜엑스 만들다가 무슨 이런 거 중단돼 있고 되게 우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 이거는 되게 그 잘 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되게 기분 좋네요. 괜히 또 기분 되게 좋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들어있고 네,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저희는 일단 사업 분야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힘들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왔는데 올해 목표는 일단은 이제 이 시간제 공방을 가지고 네. 가맹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좀 이제 수익형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확한 직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서 가맹 점수 일단 늘리고 그 가맹 점수를 늘린다는 것 자체가 저희가 교육적인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이제 방과학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들이 잡혀 있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한 해가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하지만 네. 되게 바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업하고 싶어요. 아니, 개인 작업을 최소 한 세 달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근래만. 아, 맞다. 그러면은 물레에서 이쪽으로 오셨잖아요. 네. 그럼 물레점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물레점은 이제 그 월정액제 공방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번 달에 나가시는 분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 자리 정도만 비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차가지고 거기는 계속 들어가요. 거기도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를 마쳐 볼 텐데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생각보다 많이 커지셔서 놀랬고 앞으로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 인터뷰 도중에 그 위에 계시던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몇 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네네. 제 자리 바꿔드릴게요. 아, 예.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네. 사장님이 잘해주세요. 네. 네, 잘해주세요. 굉장히 곤란한 표정하고 계신데 아닌가? 여기 있으면 제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건담 외에 다른 작품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곤란한 부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굉장히 잘 도와주고 계셔서 일하기 편합니다. 정말이겠죠? 예. 잘해주시는 거라고 믿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예, 추가 인터뷰 한번 해봤는데 예, 잘해주시는 거라고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해주시겠죠, 예. 뭐 원래 평소에 인성도 좋으신 분이니까. 네. 아, 근데 아까부터 옆에 끼고 계시던데 뭐예요? 뭐예요? 얘가 뭐냐면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받은 건데 그 막 오픈했을 때 거의 네. 한 다섯 번째 안에 오신 완전 초반에 초방 고객님께서 제가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이 장을? 네, 이 장을. 근데 이게 보니까 되게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아크릴에도 불구하고 메카닉한 느낌도 나고 네, 이게 아, 자석이구나. 네, 자석을 이렇게 붙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조합이 되는 그런 앞에도 자석이고 위에도 자석이네. 네. 같은 게 있으면 위에다 연결할 수 있구나. 안에 있는 작품이 우리 여주원 작품인데. 아, 그래요? 이게 제 게 아니고 선물 받은 거예요. 근데 애지중지하길래 나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쭉 봤어요. 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니까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갖고 와본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도 리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기 관악본점의 위치는 제가 또 영상 뒤에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문의 전화 한 번씩 해보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1층에는 카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카페 궁금하시면 카페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5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시간제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혹시 짧게 작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 여러분, 안녕! 범시! 아니, 맞는데? 그러네. 아, 이거 처음 봤어요. 아, 여기서 소리가 나네. 아, 자석이구나. 근데 이거 다음 거는 자석이 아니지. 처음에 안 봤는데. 안 볼래. 안 봐도 될 것 같아. 진짜 김치전에 이랑 김치전에 마실 찬 가려나 어? 아니요 왜 나고 들어올 때 벌크가 있어요.